자, 짱뚱어 회. 된장이랑, 야, 싸먹을 깻잎하고 고추. 그리고, 열무김치. 아,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자. 아, 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먹어볼 음식. 바로 이 짱뚱어 회. 그리고, 짱뚱어 탕. 짱뚱어 탕은 지금 끓이고 있고요. 이 짱뚱어는 저희 시골, 전남 영암에서 저희 어머니가, 장날, 그 장에서 좀 사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여름 지금 이 8월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또 이 먹기 좋고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그런 또 음식이다 보니까 오늘 한번 어머님께 좀 부탁을 드려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짱뚱어는 이 여름에 짱뚱어 그 100마리하고 당귀만 좀 이렇게 좀 푹 우려내가지고 이걸 세 번만 먹게 돼도 1년 내내 몸살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좀 옛날부터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한 그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4월까지는 이 짱뚱어가 그 겨울잠을 잡니다. 그 겨울잠을 자서 8월에서 10월까지 그 겨울잠 잘 그 영향을 비축을 하거든요, 몸에. 그래서 이 8월에서 10월까지가 굉장히 영양분도 많고 맛도 좋은 그런 제철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육아는 아들을 재우고 예, 촬영을 왔습니다. 소주 한잔 곁들여서 맛있는 짱뚱어에다가 맛있게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 와서 어우야, 소주가 달다 달아. 아, 요거는 다른 거 별거 필요도 없어요. 클래식하게 열무김치. 아우. 야. 보통은 구이나 탕으로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여기도 신선한 거 이렇게 또 회로도 좀 현지에서 많이 먹거든요. 잡히는 데서는. 아, 정말 별미입니다. 정말 별미입니다. 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좀 드셔보시길 희망합니다. 아, 그리고 딱 이 생마늘, 고추, 된장 이렇게만 해가지고 사사. 아, 이 짱뚱어를 회로 주는 식당에서는 이걸 좀 다져서 줘요. 뼈 있는, 아무래도 이 머리랑 있는 쪽, 이제 뼈가 좀 있으니까. 근데 저처럼 이렇게 좀 다 씹는 거, 이 씹는 맛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안 다지고 바로 이 통으로 해가지고 딱 드셔도 이 대가리 있는 쪽은 또 뼈가 또 아삭아삭 또 씹히는 또 재미가 있거든요. 예. 척추랑 갖고 뼈랑 다 이제 같이 먹는 거다 보니까. 저희 동네도 옛날에 바닷가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간척 사업한다고 바다를 막았는데, 당시엔 낚시도 잡히고 이런 그 운절이 짱뚱어도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야, 어르신들 바로바로 딱 이 뼈를 잡아갖고 드시는 거 많이 봤는데. 아, 자, 셔사. 아우. 운전이도 그러고 이 짱뚱어도 깻잎에 된장에 이렇게 딱 싸서 먹어도 좀 맛이 좋거든요. 된장 살짝 넣고. 아, 고추 매우니까 조금만 아삭한 식감 더해줄 고추 녀석하고 마늘.
그래서 딱 아, 여러분 또 시원한 열무김치랑 만나면 또 아유 기가 막히죠 또. 아. 자, 열무김치에다가 된장, 마늘, 고추 다 올려서 이렇게 아 죽인다 아 쏴쏴 아, 구매철을 이제 5일장이라고만 했는데, 저희 고향인 영암군, 예. 네. 미안면이 저희 고향인데, 그, 독천 5일장이라고, 5일마다 시장이 열어요. 이제 월에 4일, 9일, 예. 네. 뭐,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이렇게 해가지고 장이 서거든요. 혹시나 좀 근처 가시거나 아니면은 궁금하신 분들은 여행 한번 쓱 남도 쪽에 가셨다가 기억하셨다가 이 시즌에 그 시장 저 5일장 시장 요것도 열렸을 때 아마 구경 가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굳이 꼭 회가 아니더라도 탕이 진짜 엄청 훌륭하거든요. 네. 사가셔서 한번 탕 한번 끓여갖고 드시는 거 정말 괜찮을 겁니다. 아, 진짜 소주가 달다 오늘. 미치겠네. 우리 사사. 아, 혹시나 여름 보양식이 조금 지금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들, 요거 지금 보니까 인터넷에도 뭐 탕용이나 뭐 구이용은 좀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인터넷 그 네이버 쇼핑이 아닌데 검색해 보시면 파는 것도 좀 나올 거예요. 네.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양은 진짜 최고입니다. 아, 사사. 좋아서 아이고야
아, 아우, 쫀득하고 아삭한 뼈 씹힌 느낌이 딱 좋으니 짱뚱어회. 어우, 약이 오를 대로 바짝 올라와서 굉장히 매운 이 청양고추. 어머님께서 직접 시골에서 재래식 방식으로 담그신 이 된장. 아, 그리고 열무김치. 거기다 오랜만에 한잔하는 소주.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오늘. 아, 메뉴와 상황이네요. 수하다. 오늘 또 어느덧 빠르게 또 소주 한 병이 또 사라졌네요. 자, 여기다가 한잔하고 한 병 추가를 할 텐데 다음 한 병은 또 이 짱뚱 하면 탕이죠. 네. 탕에다가 또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에다가 한 잔. 네. 수고하다. 다섯 마리는 탕. 어, 또 탕이 또 진짜 맛있습니다. 야. 아우. 수화사. 오야. 탕이네 역시 짱뚱. 아, 회도 맛있는데 아유. 어우. 어우, 야, 살도 이거 좀 끓였는데 살도 단단하고. 아, 회는 제가 이제 별미로 추천드릴 정도. 이제 씹는 맛을 좋아하고 좀 질긴 식감도 좀 괜찮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뼈채 해가지고 딱 씹는 맛. 그런 걸로 좀 추천한다면 이건 무조건이에요. 요 짱뚱어 탕은 혹시나 아직도 안 드셔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건 무조건 꼭 드셔보세요. 죽여줍니다 진짜. 아우, 몸에도 좋고 맛도 진짜 이 탕으로 끓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우야. 진한 국물로 내려고 제가 좀 오래 끓였는데도 생선 그 살 탄력이 아직도 좋아요. 이 짱뚱어가. 자, 쏴서.
요 한 마리 정도만 살짝 뚝배기. 그 샤브샤브처럼 해볼까요? 바닥에 딱 깔아서. 자. 오. 어우. 자, 뜨거운 뚝배기에다가 잡이 담궜던 짱뚱어. 아우, 이 금세 익었어요. 살이. 자, 여기다가 소주 한 잔. 쏴서. 오, 생각보다 먹을만한데요? 사서. 와우야. 사사. 어우. 바로 또 보내줘야지 또. 자, 사사. 와우. 어이, 쏴서. 어우. 아, 소주 두 병 깔끔하게 또 비우네요, 이렇게. 아, 기가 막힙니다. 자. 어우, 사사. 사랑하는 사장님들, 아, 오늘 또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맛있는 짱뚱어에 소주 두 병, 기가 막히게 한번 비워봤습니다. 아, 최고. 혹시나 이 짱뚱어를 안 드셔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혹시 이번 그 남은 그 말복, 곡다림 때 짱뚱어, 요거 한번 꼭 드셔보시면 어떨까? 아, 제가 정말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오늘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